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딜게요. 예. 옆에서 동생이 지켜보는데 굉장히 네, 이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 애가 신기한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좋아요. 나올래? 살려주세요. 네, 여튼 저는 오늘 독일 갑니다. 네, 독일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올 거고요. 이것저것 많이 한 행동은 이 카메라 안에 담길 예정이니까 네, 대략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독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2시간 반이라는 긴 비행기 시간을 견디며 드디어 독일에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36분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새벽 3시 36분이고, 예. 네, 제가 좀 지금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동생과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늦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갈 카슬이라는 도시. 예, 여러분들. 사실 어제 도착해서 킬라 했는데 네, 졸려와가지고 그냥 바로 자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한국에선 트램이라 하죠. 슈트라슨반이라고 차도에서 다니는 전철. 오늘 아침밥은 브리첸. 예, 그냥 약간 빵 비스무리한 거에다가 플라이쉬 샐러드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 위에다가 발라먹는 고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샐러드랑 같이. 여기가 지금 우리 아빠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예, 예, 고전적인 동네죠. 이게 대부분의 독일의 집들입니다. 되게 이쁘죠잉? 독일이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나라거든요, 지금 현재. 아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딱 시원하게 딱 좋아. 독일의 트램 정류장 저거입니다. 힘듭니다. 엄마한테 끌려서 쇼핑 당했습니다. 증거. 바지 4개 샀어요. 네. 할머니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좀 놀다가 네. 세 번째 날 도시로 갑니다. 네. 공연을 보기 위해. 네. 오늘 그래서 도큐멘터라는 것을 볼 거고 아마 15번째 도큐멘터일 건데 예,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그 미술을 모를 것이다. 괜찮아, 나도 모른다고 하시라고.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시계예요, 시계. 그러니까 맨 위가 이제 시. 그러니까 위에 1 그리고 밑에 3개 있으니까 13시. 4개 있으니까 44분. 그리고 밑에는 이제 초. 1시 45분. 예. 15번째 도큐멘터입니다. 예. 그거 할 수 있나 놓아, 알렉스. 야. 그러면 나가 알렉스. 알렉스 모스터 없네. 알렉스 카페. 여튼 언제나처럼 예, 저희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로 콜라. 제로. 코카콜라 제로를 예, 샀습니다. 예, 시켰습니다. 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만. 여기 이 카페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독일의 제로콜라는 진짜 말 그대로 제로예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없어요. 도큐멘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보존되고 있는 미술 작품이죠. 민서 형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충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민서 형의 미술 세계는 워낙 좀 독특해가지고. 저기서 보면 이제 카슬의 전망 볼 수 있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디 오랑쉐리 라는 건물입니다. 저 노란색 건물이. 저거 한번 찍어주시죠. 예. 엄마 가방 들어주는 효자. 아 이거 어두워. 오 밝아. 이건 너무 밝은데요? 엄마 이것 봐. 아들 얼굴에서 빛이 나. 얼굴에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지. 뭔 소리야? 그럼 난 왜 안 쓰고 있지? 너? 응. 너는 거울 항상 보잖아. 아니. 아 내가 잘생겼다 그랬구나. 어. 그래서 아니. 익숙한 거지. 형이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좋아? 좋아? 나중에 돈 벌어서 나 차 사서. 너는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케이크 그거 구경하는데 제로 나와가지고. 인정? 요동 치대 크로스 라인 제로. 엄마는 감자에다가 오징어에다가 여튼 이런 거 시켰고요. 동생은 그리스식 듀이나 그럼 밥을 먹고 비어진 접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어.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서 그냥 하나 더 시켰습니다. 예, 밥 모양 파스타하고 위에 치즈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예, 양고기입니다. 알렉스의 먹방 안녕. 지금 폰에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예, 농구를 하러 갑니다. 그지? 응. 분명 농구할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냥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면 카메라를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동생이 더 힘들대요. 가자. 아 쉽지 않아. 오늘은 카셀 말고 다른 도시 빌레펠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계시는 데로 갑니다. 2시간 반 동안 너무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됐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게 작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뭐라도 찍는 게 좋잖아요. 예. 와 독일 브이로그 첫 역사상 마스크 없는 브이로그입니다. 다행히 조심히 잘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피자 물 독일도 멈출 수 없는 민트 초코 이 반민 초단들아 심으시게 하는 민트 초코 및 샤테텔라 인베셔 땅크 샤테텔라라고 하얀색 아이스크림에 빠질 수 없는 민트 초코까지. 예. 독일에서는 예, 밖에서도 마스크 없이 다녀도 되기 때문에 그냥 다닙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걷는데 내 카메라 든 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끌도록 할게요. 이따 다시 봐요. 안녕.
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옷을 좀 쇼핑하고 지금 학교에서 오는 동생을 이제 데리러 가는 길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아마 농부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또 계속 건조하다가 이렇게 또 시원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심하게 온다. 우와. 할아버지랑 가까이 있는 다른 좀 도시들을 한번 간다 하더라고요. 모깅이야 정말. 바드빌동은 운프츠라. 그리고 프레츠라 라는 곳으로 간다 하네요. 나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굉장히 어떨지 기대가 되는 곳. 현대다. 한국 자동차. 독일에서도 한국 자동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우리 고모도 그래서 현대를 탑니다. 이곳이 독일을 흔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초록초록하죠 독일이. 초록초록초록초록. 지금 What is our kind of business working? Kannst mal sagen, Kassel ist eine der grünsten Städte Deutschlands. 오. 방금 할아버지께서 얘기했는데 카셀이 독일에서 가장 초록색인 나 그 도시들 중 한 도시래요. Und das ist eine Autobahn. Das ist eine Autobahn. 이것이 아우트바인입니다, 여러분. Und du kannst sagen, die Schornsteine, die man jetzt da vorne sieht, yeah. das ist ein Werk von VW, ein VW. Hier werden von VW Ersatzteile gebaut. Sag einfach ein Werk. Yeah. Ein Standort in Deutschland von VW. Da sind 16.000 Menschen beschäftigt. 16.000, also 4-0. 여기 저기 보면은 저 골뚝들이 폭스바겐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폭스바겐 부품들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드는 회사나 공장 뭐 그걸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래요. 폭스바겐한테. 피아 아마 이 kleine Häuser da. Ist es ein Dorf? Ja, deswegen fahren wir ja durch die Landschaft. Ja. Das ist alles ein bisschen weitläufiger als bei euch. Bei euch gehen die Berge immer so hoch und die Täler sind so schmal. Ja. Hochchagel hey, Prost! 저에 들어갈 거라는데 여기는 건물들이 다 이렇게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보면은 Stadtkirche Nick war vorher da waren die Decken immer glatt und die sind hier schon gewesen. 여러분 오늘은 독일 이륙하기 마지막 날 지금 점심을 먹고 헤어클레스 카셀에 와서 꼭 봐야 하는 관광 장소죠. 여러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M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조 배터리까지 챙겼다고 이제 마슬러프라는 거를 이제 해요. 이제 헤어클레스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있는까지 물이 도달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분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럼 도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셀카봉 가져오니까 굉장히 편하긴 한데
예, 네, 부끄럽네. 따라라란따란. 오, 저 궁전 보이죠? 쏘러 갈 겁니다. 저기 있다, 헤어콜리스. 시작했다. 이렇게 찰팍찰팍거릴 겁니다. 물! 찰팍. 오늘 찰팍. 지금 혹시 나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물의 압력 때문에 밑에 있는 그 호른이라 해야 되나? 그게 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찰팍. 갑자기 밑에 물이 내려간다. 자, 이 많은 물이 과연 어디로 모아질까요? 오늘 물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리에 셔츠 입었는데 물을 지금 거의 한바탕 맞아가지고 옷이 거의 다 젖었어 지금.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웠는데 시원하겠어.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 여울로 내려와서 지금 여울로 와서 슈타인힐프 마사파리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그 물보다 빨리 와. 빨리 내려. 저기 떨어진다. 저기. 털프스포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한국어로는 악마의 다리라는데. 이야. 멋지다. 이 빠밤. 아이템 장착. 탑건 렉버릭. 이제 지금 종점을 향하는 길이거든요. 종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리다. 딱.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분수가 50m입니다. 50m. 조금만 시킬래? 이야. 우와. 물 압력으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펀테이너. 가자. 잘 즐기셨나요? 예, 직접 거기 가 있으면은 덥다가도 갑자기 이제 폭포나 내려오면은 시원해지는데. 를 느끼셨을지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네.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이제 아침 먹고 비행기를 들어갑니다. 두근두근 거린다 할까나. 오래간만이네. 하여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일단은 여기까지 찍도록 찍고 안녕.